3, 4세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어 책으로 시작하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들에게 엄마표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허브입니다.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알게 된 팁, 경험, 과정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당연히 엄마표 영어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책 읽어주는 파트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영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부모의 노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3, 4세 우리 자녀에게 엄마표 영어 교육을 시작했고 책을 읽어줘야 한다면 어떤 책이 좋을까요? 우선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할지 몰라서 캐럿마트에서 중고로 구입을 했었고 읽어줬는데 하준이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책을 사주고 싶었던 찰나에 지인분께서 정말 새책 같은 책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리즈로 된 책입니다. 낱말 칼까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책 내용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Look at my eye. Look at my eye. 따란 해서 이렇게 부엉이도 있고요. Look at my nose. 해서 돼지 코. 이게 뭘까? 해서 따란 해서 이렇게 좀 아이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I'm big. I'm small. The elephant is big. The mouse is small.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준이가 빛과 스몰을 배우고, 동물 이름도 배우고, 색깔도 물어보면서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이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빠밤! 하면, 이제 마우스가 커진 겁니다. 오, big! Mouse is big! 하면서, 이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작았던 마우스가 커지니까, 아니면 제가 잘 읽어줘서, 오! It's a mouse! It's a mouse! 뭐 그림도 귀엽고 문장도 되게 간결해서 아이에게 부담 없이 읽어줄 수 있습니다. 세이펜도 함께 구매하시면 연동이 돼서 세이펜으로도 소리가 날수 있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어떻게 책을 읽어주면 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어주실 때는 특정 시간이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로 잠자기 전에 불을 좀다 끄고 핸드폰 조명을 킨 다음에 침대 위에서 하준이한테 책을 읽어줍니다. 하준이는 그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신나게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책 읽자! 이렇게 하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특정 시간과 특정 이런 환경에서 책을 읽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가 그 시간이 되면, 그 분위기가 되면 책을 갖고 오거나 book, book, read book 이렇게 읽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 권의 책에 모든 단어나 문장을 인풋해 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아이가 그것을 재밌게 받아들이면 성공한 겁니다. 저는 처음 이제 아이가 이 책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온몸으로 읽어줬습니다. 세 번째, 저는 하루에 이제 보통 2권에서 3권 정도 하준이에게 책을 자기 전에 읽어주는데 매일 그 3권이 새로운 책을 선정하기보다는 3권, 3권 중에 한 권은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항상 넣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도 같이 이제 껴서 항상 아이한테 읽어주고 있습니다. 책을 고를 땐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이제 자기가 익숙한 책을 당연히 고를 거예요. 그럼 옆에서 살그머니 이 책은 어떨까 하고 새로운 책 한두 권을 이렇게 껴갖고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당연히 읽고 재밌어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책 읽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새 책을 이렇게 읽어줄 때 거부감이 적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